이런 가운데 국회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이어 재표결도 이뤄질 텐데요. 여야의 신경전도 뜨겁지만 여론 추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칠 당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다음 달 국정감사에 벌써부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총공세의 1차 충돌은 다음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희한하게도 김건희 여사만 검찰의 칼끝에서 빗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건희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은 다음 주 금요일인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다 해도 주말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에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 여사가 봉사활동을 해도 여론이 반전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 감정이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헌법 제11조를 국민들이 뜻을 잘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좀 중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동안 최소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는데 재표결이 다가오자 이번엔 친윤석열계에서 적극적으로 당 분위기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한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처분으로 여론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윤한 갈등도 주요 변수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사이 또 여당 내에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